그냥 요거트를 오늘은 천연으로 우리의 혈관을 청소해준다는 비트와 양파를 가지고 비트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비트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혈관이 좋지 않은 경우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각종 노폐물이 쌓여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폐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빨간 맛은 바로 네. 비트! 비트라고 하니까 또 비트코인인 줄 알고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잘못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해외에서도 엄청 유명했던 비트 스프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일단 비트 껍질 깝니다. 숭덩숭덩 자릅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양파 한쪽도 썰어줍니다. 뭐 흰색이든 보라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자주색 양파가 있어서 이걸로 쓰는 겁니다.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고 양파도 마찬가지죠.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볶아줍니다. 볶는다는 말이 맞나? 하여튼 익힙니다. 그리고 마늘 첨가, 양파 첨가, 올리브 기름을 두릅니다. 채소를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믹서에 갑니다. 색깔만 보면 드라큘라가 좋아할 만한 스프 같습니다. 와, 색깔 너무 좋다. 생크림 요거트를 짜자잔. 비트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비트 스프를 먹을 때는 요거트를 섞지 않고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훨 맛있더라고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야무지고 매력적인 야매주부. 오늘은 천연 혈관 청소기를 할 오늘은 천연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